우울증을 부를 수 있는 6가지 해로운 습관. 우울증을 부를 수 있는 6가지 해로운 습관. 영공유하기. 우울증은 두뇌의 화학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질환으로, 이 두뇌의 화학적 변화는 특정 상황이나 호르몬 불균형,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질병은 슬픔, 짜증 때로는 무관심한 모습들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강 문제인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경미하거나 산발적이지만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질병이 너무 흔하게 발생해서 요새는 이 질병이 특정한 일상습관 때문에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은 우울증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6가지 습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어떤 습관인지 알아보자. 몸에 좋지 않은 식사. 당신이 먹는 것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방과 정제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몸에 좋지 않은 식사는 호르몬에 문제를 일으키며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감정적인 불균형과 연관 있는 화학물질인 코르티솔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고치는 방법.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의 섭취를 제한한다. 대신항산화물질,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를 늘린다. 육체적 비활동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운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좋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꼭 필요하다. 고치는 방법. 다양한 운동 루틴을 개발하고 매일 이것을 지킨다. 적어도 하루에 30분의 시간을 육체 활동을 하는데 쓴다. 적게 자기 잠은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웰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신이 알기도 전에 하루의 다른 시간에는 될 수 없는 이 시간 동안에만 특정 프로세스가 발생한다. 잠을 방해받거나 때때로 불면증으로 며칠간 고생한다면 당신의 불안감을 높이는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울사파에 더 취약해지며 내일의 어려움들을 상대하기가 더욱 더 힘들어지게 된다. 고치는 방법. 적어도 방해받지 않고 하루에 8시간씩 자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잠자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에게 맞는 편안하고 자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전자제품 혹은 무거운 식사는 하지 않는다. 4. 혼자서 너무 많은 시간 보내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할 경우 당신이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활동적으로 유지해주며 직접적으로 당신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고립시키고 우정의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은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고치는 방법 시간을 내서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재미있는 것을 한다. 당신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당신이 믿는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성적인 생각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쁜 것을 보고 모든 것들이 당신을 빙졌다고 생각하고 두려움 때문에 안전지대에만 머무르는 것은 당신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다. 고치는 방법. 모든 것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방법을 배운다. 이것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해로운 사람들을 알아보고 멀리해야 한다. 이것이 이 상황을 극복하는 핵심이다. 늘 위험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도전들을 마주할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일들 혹은 부정적인 경험에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기록하는 일기를 쓴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평화로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익힌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서 일하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함으로써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너무 많은 업무량, 직장 내의 따돌림, 동료와의 문제 등은 심리학적인 수준에서 슬픔과 의욕 저하를 유발하는 지경에까지 문제가 이르게 한다. 고치는 방법. 너무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몇 동안 휴식을 지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당신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한다. 배경음악, 진정시켜주는 공기방향제, 깨끗한 공간 등으로 주외 환경을 평화롭게 유지한다. 당신은 이런 습관들을 아무것이나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울증이 당신의 상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겨보자. 그래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